오늘 이제 천수경의 그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천안광명 이제 변관조 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혹은 이제 여섯 관세음보살님은 곧 이제 나 자신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되었든 뭐 경전에서 뭐 부처님이 되었든 보살님이 되었든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따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천 개의 손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천 개의 눈인데요. 천안으로서 광명을 내어서 두루두루 있는 그대로 관조해 보신다 이렇게 하는데요. 광명이라는 것이 이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 어리석음, 무명,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만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광명, 빛만 있으면 천년, 만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단 한 순간에 한 번의 빛으로 그냥 만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일시에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광명만 있으면 일시에 우리의 어둠, 무명, 어리석음이 일시에 밝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일시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이제 광명, 빛, 무명이 아닌 명, 광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광명이 비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리석음을 없애고 밝은 빛을 내 인생에 가져올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분별 망상의 어리석음을 한 번에 녹일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천안이라고 했는데 눈으로서 변관조 두루 관찰하고 비추어 본다. 관찰하고 비추어 보는 것을 즉 후레쉬를 가지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비치면 그 비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밝아지고 환해지잖아요. 그것처럼 비추어서 보기만 하면 저절로 광명이 생겨난다. 즉 우리는 광명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막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는 것이 이제 광명의 빛을 가져오면서 보는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부처님 가르침은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없던 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거, 우리와는 상관없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 중생심과 번뇌 망상만을 써왔기 때문에 나에겐 없는 부처님의 광명을 내 인생에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내 현실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쓰던 것, 늘상 우리가 항상 쓰던 것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 그게 이제 관조하는 겁니다. 즉 관조가 바로 광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루두루 관조하는 것이 이제 광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관조가 무엇이냐? 그냥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우리는 이제 항상 보고 있죠. 보는 걸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이 바로 광명이란 말이죠. 그 보는 것이 바로 부처고 보는 것이 바로 본래 성품이다. 늘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즉 우리는 부처를 한 번도 부처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이 문제냐?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봤는데 부처님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봤는데 보고 나자마자 내가 본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봄은 관심을 두지 않고 곧장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 곧장 그 대상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이거다 저거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내 해석을 따라가서 그 해석을 진짜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요. TV에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욕을 막가스럽게 욕을 막 심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도 보게 되고 아주 잔인한 장면들도 보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몰입돼 있을 뿐 그걸 막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죠. 그걸 내가 내 걸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한 욕으로 내가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똑같은 소리. 야,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이런 말을 영화에서 했다. 그럼 그 말이 들렸는데 나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을 했다. 그럼 이건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히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소리 파장인데. 심지어 어떤 똑같은 A라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났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듯한데 내 뒤에 있는 딴 사람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화가 안 납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나에게 한 욕이냐라고 해석함으로써 아상을 개입시킴으로써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해서 그 욕을 붙잡음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한 나쁜 욕이야라고 취사간택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나쁜 소리다. 나에게 한 나쁜 소리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를 해석 분별하고 거기에 아상과 아집을 개입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소리를 내가 붙잡았을 때만 그 소리는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동일한 소리가 들렸는데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소리에 그 욕설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말은 곧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한 것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란 소리죠. 그걸 괴로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일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게 되면 그 소리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 파동입니다. 즉 이게 인연법, 인과연이 화합해서 그 사람 목청에 있었던 소리 파장이 울려가지고 내 귀에 와서 내 귓전을 때렸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1초, 2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욕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소리의 실체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라는 건 내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상을 본다면 말이죠. 실상을. 우리는 계속 허상만 지금까지 쥐고 살아왔다 보니까 내 머릿속의 생각, 허상만을 쥐고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붙잡은 것을 실상이라고 착각해서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뭐가 보이느냐? 그냥 그 사람의 목에서 어떤 소리가, 그 소리를 나쁘다 좋다라는 것도 내 해석이죠. 내 분별이죠. 그냥 인연 따라 어떤 소리가 일어났다가 그 소리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실상은.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 소리는 나를 타격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소리는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괴롭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이처럼 모든 소리의 첫 번째 자리에서 그 소리의 실상을 본다면, 실상을 마주한다면 그 소리는 나를 타격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일 뿐이에요. 거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해석을 붙일 수 없는 그냥 맨 느낌, 맨 소리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아요. 모든 소리를 이렇게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들은 것, 그게 진실이고 그게 실상이고 그게 진실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떤 마음공부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딱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상의 자리에 딱 서서 허상을 필요할 때만 써먹는 것이죠. 분별을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써먹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지 않고 딱 주인 자리에서 주인공의 자리에 딱 서서 실상의 자리에 딱 서서 언제나 여여하게 중심을 잡고 살지 않고 외부 상황 경계에 휘둘려서 보면 보이는 거에 휘둘리고 들리면 들리는 소리에 휘둘리고 또 내 생각에 휘둘리죠. 내가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렇게 안 될 때 괴롭거든요. 근데 정해놓은 게 없으면 내 인생이 펼쳐지면 펼쳐지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펼쳐질 뿐이죠. 근데 그걸 내 식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내 인생은 저렇게 펼쳐져야 해 하고 머릿속에 관념을
정해놓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식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정해놓은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정해놓은 틀이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늘상 진실, 진리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목벌이 보이는 모든 것이 깨달음이고, 제법 실상, 모든 것이 실상, 실상 아닌 것이 없다, 진실 아닌 것이 없다,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라잖아요. 다 진실된 상, 모든 벌어지는 모든 것이 진실만이 벌어집니다. 부처만이 벌어집니다. 한야심경에서는 제법 공상이라고, 시제법 공상이라고 하죠. 왜 공상이라고 하겠어? 제법은 모든 것은 벌어지는 그대로 공상이다. 텅 비어서 실체가 없다.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공상입니다. 내 식대로 취사 간택하지만 않는다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나서 내가 취사 간택한 거.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빠. 이 행동은 좋고 저 행동은 나빠.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나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취사 간택하고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눈 깊고 혐오 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보자마자 취사 간택하고 취사 간택한 의식을 진짜라고 믿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실체가 아니라고 반야심경에서는 무 안입이서시는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래서 눈 깊고 혐오 뜻도 실체가 아니고 색상의 미촉법도 실체가 아니고 거기서 생겨나는 의식도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인생이 진짜인 줄 알고 이 인생이 실상인 줄 알고 실체가 있는 무언가인 줄 알고 지금까지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나이만큼의 세월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의 경계에 다 끄달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바깥 경계에 끄달린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나 자신에게 끄달린 거죠. 내가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언정 내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누가 나를 한대 때리면 이건 무조건적인 괴로움인데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일까요? 누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괴로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전교 성적 떨어진 만큼 개수대로 때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25등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때려서 정말 한 대를 맞아도 죽을 것처럼 아팠었거든요. 이렇게 손톱도 때리고 막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야 이걸 다섯 대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 스물다섯 대를 맞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고 막 벌벌 떨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딴 애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막 5등, 3등 떨어지거나 1, 2등 올라가거나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공포감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때리기로 약속한 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걸 3분의 1씩 확 그냥 대폭 삭감해가지고 할인해서 그 다섯 대만 맞았거든요. 다섯 대만. 근데 그 다섯 대를 맞아도 된다라는 사실이 3분의 1도 아니야. 5분의 1 삭감됐냐. 완전 그냥 조금만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조금만 때리겠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덜 아프게 때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다섯 대를 맞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야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죠. 당연히. 우리는 맞으면 무조건 괴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맞는 게 괴롭다라는 거는 그냥 착각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면 기분 나쁜 표정을 지면서 때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아무리 세게 때려도 괴롭지 않거든요. 혹은 누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뭐 그냥 형제간에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지 않듯이. 근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조금만 살짝만 스쳐도 인상을 빡세고 화를 내면서 하면 괴롭듯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생각이 만드는 괴로움일 뿐입니다. 가장 이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얼마 전에 이제 불교 신문에 어떤 스님께서 이제 윤회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그렇게 중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근데 이걸 윤회가 있다라는 방식으로 딱 치우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이제 논설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스님이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불교는 윤회가 있다라는 그 한쪽에만 치우친 생각에 너무 과도하게 빠져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쓰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불교에서는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나도 심각하게, 예를 들어, 윤회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윤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윤회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 어느 한 부류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으로 나쁜 놈으로 찍힙니다.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놈으로 찍혀버립니다. 불교를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윤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회 없다는 사람을 막 욕을 합니다.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윤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아주 초보라고 또 막 질책을 합니다. 이런 식의 불교는 무쟁삼매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든 뭐 자성이라는 표현을 쓰든 본래 면목이라는 표현을 쓰든 혹은 불교 교리를 얘기하든 속히 많은 뭐 반야심경도 얘기하고 금강경도 얘기하고 무수히 많은 가르침 교리 천수경 다양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그렇구나. 야, 이 법사님은 우리 스님은 참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구나. 그래서 이 교리가 정말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그 교리를 정리해놓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야라고 믿기 시작한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교야라고 딱 정해놓는 순간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모든 방편은요,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경전의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말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제가 아닌 세속제라고 해가지고 말은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된 진리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방편시설일 뿐이지. 방편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허물없이 얘기하려고 애써도, 즉 저희들도 최대한 허물없게 얘기하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이지 완벽하게 허물없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스님들이 한 모든 설법은 전부 다 타파시킬 수 있어요. 그건 타파되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하신 스님들 중에는 보면 모든 스님들, 뭐 요즘 말로 모두 까기라는데 모든 스님들의 모든 법문을 다 까는 거예요. 다 이것도 잘못됐다, 저도 잘못됐다. 저는 왜 이렇게 스님들이 부정적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정해주거나 인가해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막 맞아 맞아 이런 얘기는 결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걸 인정해준다라는 것은 그게 맞아라고 그 가르침에 자기가 딱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것도 불교에서는 무유정법이라고 해서 정해놓아버리면, 정해놓은 법칙 어떤 것이 있다라고 고정지어버리면 그것은 참된 불법이 아니다.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중도, 공, 무자성, 12초, 18개 전부 다 이것이 있다라는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게 아니야, 저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할 때는 항상 유보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모른다,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하는 자세. 유보적인 자세는 뭐냐면 내가 결정지어서 이게 맞아라고 딱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조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 근데 우리는 관조하는 버릇이 안 들어있고 분별해서 정리하는 버릇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많은 불자분들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항상 물어보시냐면, 얼마 전에도 어떤 거사님 물어보시더만요. 스님은 그래서 여당 쪽입니까 야당 쪽입니까? 늘 물어보세요. 저는 부처님 중도다. 그래도 정치적 중도가 아니고 나 부처님 중도다. 그냥 중도는 어떤 편이 없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 진짜 무슨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이 편인지 저 편인지, 이건지 저건지, 너가 생각할 때 이게 옳으냐 틀리냐를 양단하기를 바래요. 이게 옳은 거냐 저게 옳은 거냐에 딱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어떤 한 편에 딱 서서 이것이 맞아라고 결론 내리는 걸 옳다고 생각해요.
물론 살다 보면 결론 당연히 내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결론도 그냥 인연 따라 내리는 결론일 뿐이지 그걸 막 절대적으로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 이 소리가 듣기 좋은가요? 듣기 나쁜가요? 이걸 꼭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석하거나 듣기 나쁜 소리라고 해석해야만 이 소리를 제대로 듣는 걸까요? 이걸 좋은 소리거나 나쁜 소리라고 해석하거나 이건 죽비라서 불교용품 불구류의 소리야 이렇게 하면 우리 불자들은 이 소리를 좋아해도 목탁 소리를 좋아해도 타종교인들은 이 소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좋다거나 나쁘다는 해석을 가지고 들어야만 이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들을 수 있어요. 해석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나와 의견이 같은지 안 같은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범주화해서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란 범주 안에 넣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긴 쉽거든요. 근데 꼭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나쁘다라는 범주에 한 사람을 집어넣어놨지만 그 사람은 특정한 경우에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여당, 야당을 만약에 보수, 진보를 나눠놨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100% 보수거나 100% 진보일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보 쪽에 정책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쪽에는 보수 쪽에 성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범주화시키면 무조건 한쪽이 맞아야 된다라고 딱 자꾸 정리를 하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르면 옳고 그르면 굴고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다. 너의 뚜렷한 정신세계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면 분별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분별망상을 갖지 말고 취사간택을 하지 말라는 말이 곧 옳다 그러다라는 생각도 없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고집도 할 수 있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인연 가합의 비실체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옳다라고 얘기해도 좋고 틀렸다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습니다. 어느에 속해도 좋아요. 즉 속하지만 속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는 것이고 하되 하는 법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실천이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옳다 그러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때로는 집착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으면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도한 실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에 보는 정견, 조견, 관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천안광면 병관조라는 말처럼 관세음보살님이 천안으로 천안의 광명으로서 두루두루 비추어 본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한테 잘 보여서 내 마음도 좀 비추어 봐 주시고 내가 하는 원하는 바도 좀 비추어 봐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되느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되 분별한 바 없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되 분별하는 바 없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즉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면 된다.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들으면 그냥 되게 관념적인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이 얘기는 전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천적인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당장의 괴로움을 곧장 없애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무언가 때문에 괴로운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반드시. 그걸 쥐고 있는 무언가를 놔버리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해. 그럼 이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아들은 정말 착한데, 착한 아들인데 아주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며느리 그 나쁜 니은이 말이야. 내 아들을 아주 그냥 아주 나쁘게 물들여놨다. 내 아들 같으면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밥도 사주고 집에도 오고 막 그렇게 나와 그렇게 살뜻하던 아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주 찾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지네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은근히 안 왔으면 좋겠는 내색을 자꾸 하고 심지어는 내가 막 반찬을 갖다가 넣어줘도 별로 시큰둥하고 며느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아들이 며느리 편 안 들고 그래도 엄마 편을 들다가 나중에 지네가 싸웠는지 어땠는지 하여간 나중에는 자꾸 엄마 편을 안 들고 마누라 편을 들으니까 너무 상처받고 너무 서운한 거야. 그래서 진짜 애 키워놔봐야 소용없다 내가. 내 평생을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 말이지. 오만 생각이 다 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보살님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아 저는 옛날에 이미 그걸 지났는데 옛날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로웠는데 그냥 동포련이 하고 생각하라고 누가 그러더래요. 자식이 아니다.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동포련이 하고 한 나라 사는 그냥 같은 나라 사는 사람이려니 하고 동포련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기대하는 바를 그냥 놔버려야 된다. 아무리 엄마가 바래도 쟤네들이 졸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어떤 일이냐면 실제 그래가지고 아들이 엄마 편만 막 계속 이렇게 들었을 때 아들과 마누라가 싸워가지고 막 정말 이혼 지금까지 가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무언가를 정해놓고 있으면 딱 쥐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지는 일이 생겨요. 그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서 내 행복을 찾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난 행복하겠지. 이거는 진정한 괴로움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한데 못해주면 괴롭잖아요. 상대적인 괴로움. 내 바깥의 경계에 끄달리는 괴로움이에요. 그건 내가 자기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괴로움이죠. 그건 반드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상대방에게 내 괴로움을 저당잡혀 있고 내 행복을 저당잡혀 있는 삶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편에게 뭔가 기대하고 자식에게 뭔가 기대하고 자식이 좋은 성적 받아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자식과 사이가 좋고 나한테 잘하면 행복하고 이런 거는 좀 허망하죠. 그건 잘해주면 좋은 것이고 못해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즉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바로 부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불교에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혼자서 외롭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성이라는 이 본래 성품 본래 부처는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둘로 쪼개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찾고 의지해서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대상을 쫓아다니고 추구했을 때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다시금 돌이켜 이 자리로 돌아와서 실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 서 있을 때만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또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외부 조건 상황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 없으면 괴로워. 그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사실은 돈이 많고 적음이 나를 행복하고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내 바깥 경계에 따라서 내가 울고 있고 할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즐거움, 인생을 사는 나만의 즐거움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남들에게 기대지 않게 돼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남편, 자식, 어떤 배경 이런 거에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걸 기대지 않아도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내 스스로 나는 즐거움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보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평생을 기대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좀 나랑 좀 놀아주겠지 하고 하니까 남편은 이상하게 나는 산에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남편이 자꾸 산에를 가자 그래서 안 간다 그랬더니 지 혼자 산에를 다니는데 자꾸 불안해 죽겠대요. 지 혼자 가면 되는데 이걸 좀 산악회 같은 데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막 산에 다니는 게 그렇게 이게 막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몇 번을 싸우고 그럼 나는 그러면 내 노후는 그냥 너만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남편한테 질척거리며 살아야 되느냐. 얘나 모르겠다 하고 나도 이제 너한테 기대지 않겠다 하고 나도 내 인생에 내 즐거움을 찾겠다 하고서 이제 절에 나오면서 공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부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생사해탈해 봐야 되겠다 하는 발심을 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 그렇게 내 관심사, 좋은 거 뭐도 사고 뭐도 샀으면 좋겠고,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자식이 어떻게 줬으면 좋겠고, 뭐 보석도 좀 모았으면 좋겠고 하던 모든 일들, 그런 즐거움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근원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구나. 이 공부만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뭔가이겠구나. 내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즐겁고 재밌고 당당하니까 그 어떤 기대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사이도 훨씬 좋아지고 자식들에게도 훨씬 기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식은 더 잘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집착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집착하는 대상은요 나에게 자꾸 멀어지는 게 법칙입니다. 옛날에 기억 있으시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한테 미친듯이 쫓아다니니까 그 남자가 나를 밀쳐내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막 쫓아가서 집착하면 돈이 나에게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막 쫓아가서 구걸하면 사랑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혜민 스님이 적당히 밀당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밀당을 적절히 하라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전부야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식에게 목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야 이런 말을 어떤 이제 전역한 지 좀 얼마 안 된 20대 아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평생을 나만 보고 살았는데 아빠가 없어서 자식도 나 혼자밖에 없어서 평생 나만 보고 살았고 나는 엄마 말을 철저하게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이제 좀 머리도 커지고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니까 이제 전역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이제 내가 내 일도 해야 되겠고 내 공부도 해야 되겠고 내 일이 있는데 엄마는 자꾸 나를 자꾸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너무 이게 집착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인가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엄마가 이게 실제 있어요. 진짜 방금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안 만나겠다 그래가 전화를 끊었는데 안 나오면은 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약간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사기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어떡하지 하는 이 겁이. 그러니까 야 부모 자식지간에도 이럴 수가 있구나. 뭔가 한번 이 집착과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저도 참 상당히 놀랐었던 경우인데요. 이처럼 모든 집착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착은 집착을 하면 집착하는 대상과 나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착을 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싶어서 자꾸 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돼 있고 더 궁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유의 조작하는 삶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그걸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무위자연.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위법. 과도하게 애쓰지 않고 지금 이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천안광명 변관조를 하게 되면 두루두루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기 시작하고 해석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범주화시키지 않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것만 쫓아가거나 싫은 걸 버리려는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고 있는 그대로 벌어지는 삶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광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되고 그랬을 때 분별망상이 좋은 거를 집착하거나 싫은 거를 밀쳐내려고 하는 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을 분별심이 어두운 무명이에요.
그러니 분별심을 멈추면 광명이, 빛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반야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공부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즉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실상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처자리에서 부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늘 부처를 쓰고 있어요. 저를 보는 순간 사실은 그 보는 것이 바로 부처이고 듣는 순간 듣는 것이 부처이고 견문각지 않은 것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문각지 않은 게 부처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해석을 하지 말라. 그것도 해석이잖아요. 해석을 붙잡고 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쥐진 않되 그냥 모를 뿐 하는 겁니다. 모를 뿐 하는 건 뭐예요? 옳다 그러다 나눠놓고 옳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는 취사 간택을 하지 않겠다. 나는 모른다. 모름의 자리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게 화두예요. 무엇인지 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 그게 화두고 그게 윗바사나고 그게 명상입니다. 그게 받아들임이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앙, 관음신앙, 지장신앙, 모든 경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수행, 윗바사나, 선의 선, 자선수행, 가나선, 조사선, 명상, 모든 공부가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다 같은 이야기를, 같은 진실을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바꿔서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